제가 라인업 옵션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아까 옵션 창에 보시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 걸볼수 있는데, 다큐멘트 프로퍼티스 문서 속성이라는 부분이랑 아래 라인업 옵션이라는 부분입니다. 라인 옵션은 말 그대로 이 컴퓨터에 설치된 라인웨이에 대한 옵션으로, 여러분이 이 컴퓨터에서 작업한다고 하면은 뭐 라이노 새 창을 열든 다른 사람이 준 파일을 열든 이 컴퓨터에서 작업하는 라이노는 이 옵션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엘리어스 단축키 설정을 여기서 했잖아요. 라인 옵션에서. 그러니까 단축키 설정은 매 문서를 열 때마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컴퓨터에 한번 설정했으면은 앞으로 다른 파일을 열더라도 이 컴퓨터에서는 이 단축키를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이에 반해서 문서 속성은 문서를 열 때마다 다른 속성을 놓고 싶으면 이쪽에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유닛이라는 거 있죠? 지금은 밀리미터로 제가 모델링을 하고 있잖아요. 또 절대공차를 또는 모델 유닛을 여기서 설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문서에 한해서는 모델 유닛을 뭐 미터로 바꾸겠다. 아니면 뭐 피트나 인치로 바꾸겠다. 절대공차를 0.01로 바꾸겠다. 이런 거는 요 문서에 대한 속성이니까 문서 속성 쪽에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케이 누르시고요. 엘리어스는 라인 옵션이 있기 때문에 한번 설정했으니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실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주 쓰는 단축키를 몇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거 WF 와이어프레임이고요. SF 음영 그리고 RF 렌더뷰입니다. 렌더뷰는 재질이 들어가야 보이게 되고요. 네, 이렇게 세 가지는 자주 쓰는 명령이니까 이렇게 익혀주도록 합니다. 그 중에서 대부분의 모델링 작업은 요 음영뷰에서 하게 될 겁니다. 가끔 뒷면에 숨어 있는 선, 여기 안 보이는 선을요, 보기 위해서는 와이어프레임으로 잠깐 넘어가는 거고, 재질을 입력할 때는 당연히 렌더뷰에서 재질을 확인하면서 작업을 하겠죠. 대부분의 모델링 작업은 요 음영뷰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요 덩어리가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작업하다가요, 지금처럼 줌이 안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스케치업도 그렇고, 3ds Max도 그렇고, 라이노도 그렇고, 이게 결국에 3D 모델링 툴에서는요, 이렇게 가끔 줌이 안 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줌 셀렉티드라는 건데요. 요 녀석을 선택하시고, ZS 스페이스바, ZS 줌 셀렉티드라는 겁니다. 참고로 요줌 셀렉티드 같은 경우는요, 선택된 개체를 확대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선택하고 입력을 해야겠죠. 줌 셀렉티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모델링 할때 가장 많이 쓰는 명령어 중에 하나고요. 이걸 하게 되면은 저 멀리 있더라도 한 번에 줌이 이렇게 한 번에 확대되는 그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줌 셀렉티드는 정말 많이 쓰는 명령이기 때문에 심지어 라인 옵션에서 엘리어스에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단축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줌 셀렉티드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흔히 뭐줌 올이라고 하거든요. 오토캐드에서는 여기 모델링이 있고, 제가 이걸 몇개 카피를 해볼게요. 카피, 카피, 카피. 이 모델링 데이터들을 한 번에 이렇게 줌하는 거를 줌 올이라고 하잖아요. 줌 올이라는 거는 현재 모든 개체들을 딱 한눈에 들어오게 확대해 달라라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줌 셀렉티드로 그 똑같은 기능을 할수 있는데, 컨트롤 A를 누르시면은 라인 화면에 있는 모든 개체가 선택이 되죠. 이 상태에서 ZS 하시면 전체 선택된 개체가 줌 셀렉티드 되는 거니까 이게 바로 줌 올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또 하나, 제가 이거를 함께 여러 개 복사하려고 하는데, 카피, 이것도 단축키고 CO입니다. 카피 명령으로 요거를 옆으로 한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복사할게요. 네, 요 상태에서 다섯 개 복사한 상태에서 요 녀석을 잠깐 숨기고자 합니다. 요걸 일단 숨기고 작업을 하고 싶어요. 또는 요 모델링 파사드를 좀 보고 싶은 거지. 그럴 때는 H, hide입니다. hide로 얘를 숨길 수가 있고요. 똑같이 H, 숨겨. 또는 내가 이것만 잡고 나머지를 숨기겠다라고 하면은 하나만 선택하시고요. HH를 입력하시면 이렇게 내가 선택한 개체만 보이고 나머지가 숨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H는 hide,
HAT는 선택된 거 빼고 나머지를 하이드입니다. 여기에 SH 바로 쇼인데요. 쇼는요, 숨겨졌던 모든 개체를 보여지게 합니다. 여기까지가 라이노에서 자주 쓰는 단축키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보자면 와이어프레임, WF, SF, RF. 또요 녀석만 주문을 하고 싶어. 그럴 때는 선택하고 ZS. 또 컨트롤 A ZS로 줌 올도 할수 있고 숨기기는 H. 이거 빼고 나머지 숨기기는 이거 두개 빼고 숨기기는 HH. 그리고 숨겨졌던 모든 개체 보여지기는 SH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